스위즈 운하 통합료가 인하됩니다. 이집트 스위즈 운하청은 지난 4일 미 동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통합료를 3개월간 3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료 인하 정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완료 이후 화물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최근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선사들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벙커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선사들은 파나마와 스위즈 운하를 경유했던 전통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남아프리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항 거리는 늘어났지만 유류비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이 스위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돌아갈 경우 연간 통항료는 평균 1,800만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즈 운하 통항료를 할인받기 위해 선박은 미 동안 출항 후 도착한 전에 다른 항을 기항할 수 없으며 선사는 반드시 마지막 출항지와 출항일에 대한 증명서를 스위즈 운하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케이스 뉴스 정재입니다.